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. 타열질이 아닌 한 총리에게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죠. 그렇다고 한 총리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. 국민에게서 받은 귀한 시간이 어떻게 낭비되는지 우리 정치의 현실을 돌아보자는 취지로 이 보도를 준비했습니다. 황병준 기자입니다.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MBC가 좌편향 매체냐고 따져묻습니다. MBC는 좌편향입니까? 국민들께서 뭐 너무나 잘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. 한 총리는 언론은 좌우가 아닌 공정과 비공정으로 나뉜다고 했는데. 어떻게 모든 것이 좌와 우로 결정이 되나요? 공정과 비공정으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죠. 고 의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라며 문건 내용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요구했습니다. 언전보도 유도라는 것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. 아니 제가 그 자료에 진정성이라 할까 또는 그 일종의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. 고 의원의 거듭된 답변 요구와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까지 나오자 한 총리는 고 의원이 정부에 사전 제출되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다며 고 의원과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. 국회법을 보십시오, 의원님. 국회법을 좀 보세요.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.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을 하는 의원은 구체적인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.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. 한 총리는 답변을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돌아가서 검토를 한 뒤 1주에서 2주 뒤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고 의원은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 요지서에 있는 질문만 해야 되냐고 반발했습니다. TV조선 황병준입니다.